안녕하세요, 민트저입니다. 오늘은 AMD의 새로운 CPU죠. 라이젠 9 7900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CPU 성능보다는 AMD의 현 상황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는 시간 위주로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AMD에서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되면은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번에는 경쟁사를 꺾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언더독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라이젠 7000번대는 좀 흥행에 실패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AMD한테는 분위기를 바꿀 한 방이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라이젠 7000번대 CPU의 디자인에는 뭔가 좀큰 오판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제가 추측하기 어려운 그런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DDR4 메모리 컨트롤러를 당연히 내장을 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인텔처럼 DDR4도 지원하는 모델이 같이 나와줬어야 되고요. 지금 DDR5가 성숙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DDR4랑 비교를 해가지고 속도가 훨씬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은 더 비싼데도 DDR5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CPU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뭐저 같은 방구석 전문가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메모리 제조 업체들과의 이해관계 같은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메모리 쪽은 이제 DDR5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AMD 쪽에 DDR4는 이제 버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뇌피셜 같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텔 13세대가 DDR4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히 AMD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인텔 쪽을 좀 너무 무시한 것일 수도 있지만 AMD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인텔을 꺾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4000번대 GPU처럼 TSMC랑 더 긴밀한 협력을 해서 인텔을 압도하는 제조 공정을 사용한 CPU를 만드는 거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TSMC가 인텔보다 디자인 노드에서 앞서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인텔은 아마 자사 기술력의 최정점인 CPU는 이제 파운드리에 주문을 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사의 공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최고의 미세 공정을 AMD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돈은 좀뭐 적게 벌릴지 몰라도 인텔을 제꼈다는 이미지는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최근 PC 시장이 쪼그라드는 추세이긴 하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모든 계산을 끝낸 결과가 지금일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식은 희망을 먹고 자란다는 얘기처럼 이런 이미지 효과가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CPU의 성능이 제조 공정 수준이랑 직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회로 설계 능력의 대부분 종속이 되지만 최근에 인텔과 AMD 간 회로 설계 능력에는 아주 큰 차이까지 있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 공정이 CPU의 성능 차이를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세대의 경쟁에서는 다시 한번 AMD가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인텔 13세대는 뭔가 지나가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나올 14세대가 정말 성능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세대에서 AMD가 TSMC의 3나노미터 핀팩 공정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인텔 14세대 CPU가 뭐 AMD 대비해서 막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5세대 라이젠이랑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간에도 제조 공정의 우위는 확실히 AMD 쪽에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번 라이젠 온도 장난 아니게 높던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7600X 언더볼팅 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7600X나 7900X 같은 X버전 라이젠 CPU들은 기본 전압이 좀 과도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력도 많이 먹고 온도도 이제 높았던 거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성적도 80점 정도는 적당한 노력만 하면은 받을 수 있지만 90점을 받으려면은 80점 때 했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95점까지 받으려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CPU에서는 그 노력이라는 게 인과 전압이라고 보시면은 대충 맞는 말일 것 같아요. CPU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을 내려다 보니까 기본 전압값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5세대 라이젠 논 X CPU들은 95점짜리 CPU를 90점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 전력을 절반 정도로 낮춘 그런 CPU인 거예요.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이쪽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향인 게, 왜냐면 정말 CPU를 100%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아무리 영상 인코딩을 한다고 해도 CPU를 100% 안 쓰고요. 그리고 3D 렌더링을 돌려도 요즘에는 보통 GPU 위주로 돌리기 때문에 CPU를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렌더링 할 때 뭐 CPU랑 GPU를 동시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한다면은 시네벤치를 돌리는 것처럼 막 CPU를 100% 사용하는 작업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게임이라는 영역에서라면은 라이젠 9 7900 같은 경우에 CPU의 사용률이 거의 60%를 넘기는 일이 드물거든요. 애초에 밥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 게임 프레임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왼쪽이 라이젠 9 7950X고 그리고 오른쪽이 7900인데요. 이거는 풀 HD의 최고 옵션으로 사이버펑크 벤치마크를 한 거고요. 근데 양쪽 간에 프레임 차이가 없죠. 하위 1% 프레임은 7950X 쪽이 5% 정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측정할 때마다 3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용 전력이 7900 쪽은 딱 90W에 걸려있죠. 그래서 7950X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50W 정도나 소모량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게 7900X랑의 비교는 아니긴 하지만 게임할 때 전력 사용량은 7900X나 7950X나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안 나거든요.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험 점수 95점짜리를 90점 나오게 하고 전력을 낮춘 거예요. 그런데 90점으로 낮췄지만 게임이라는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이 7900을 오버클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라이젠 9 7900을 라이젠 마스터를 가지고 자동 오버클럭을 해본 건데요. 시네벤치 10번을 돌렸을 때 왼쪽의 기본 상태랑 오른쪽 오버클럭한 상태 간에 동작클럭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거의 1기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용 전력도 무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벤치마크 점수는 10% 이상 높아지기는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논엑스 CPU도 오버클럭을 하면은 X버전 CPU랑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논엑스 CPU들은 성능 한계점을 살짝 낮춘 대신에 어마어마한 전성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번 논엑스 시리즈 CPU들은 기존 X 시리즈보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AMD의 제품 라인업에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X 시리즈랑 논 X 시리즈 간의 관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요.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양쪽 간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인텔이랑은 다르게 둘 다 오버클럭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나다 보니까 X버전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손해본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게 심했던 모델이 지난 세대의 R5 5600X랑 5600인데요. 얘네 둘은 성능 차이가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인데 가격 차이는 좀 있었죠.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출시 시기의 텀이 X버전 나오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논X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갔지만 이번 7000번대에서는 양쪽 간의 출시 텀이 6개월도 안 됐거든요. 이거는 추측이지만 AMD에서도 X버전의 인가전압 값이 좀 과도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빠르게 수정 버전을 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소비자들이 X버전 CPU를 선뜻 안 사게 될 거라는 거죠. 어차피 성능 비슷하고 더 싼 논 X버전이 나올 거니까 X버전은 패스하지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뭐 AMD같이 거대 기업 안에는 수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이긴 하겠죠. 근데 인텔처럼 논K랑 K버전 차이를 오버클럭 가능 여부로 나눌 게 아니라면은 X버전에는 3D V캐시를 모두 넣고 논X버전에는 안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확실한 구분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X버전은 경쟁사를 성능으로 확실히 압도하고 논X버전은 가성비로 확실히 압도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애매하고 가성비도 모자라는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사실 전성비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소수의 유저들만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절대 다수는 가성비에서 끝난다고 봐요. 만약에 AMD CPU가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비슷한데 전기를 만약에 인텔 대비 조금 더 먹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전기를 더 먹는다고 인텔로 간 사람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능을 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 반대에 가깝죠. 그러면 앞으로 AMD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딱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D V캐시 CPU 모델 출시랑 그리고 두 번째는 A620 칩셋 메인보드 출시인데요. 그리고 이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게 A620 칩셋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A620 메인보드는 정말 10만 원 아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 7만 원대부터 있으면은 가성비로 반격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AMD가 다시 한번 펀치를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7600X 3D 나왔으면 좋겠다.